최영 장군을 도모하다니. 아니 어찌 이 인격이 아니냐. 최영 장군을 도모한단 말이오. 이는 최영 장군을 살리기 위함이며 유혈을 피하고 백성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.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니까. 우리가 만들려는 나라는 최영 장군과 함께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. 최영 장군을 실각시키고 최영 장군이 가지고 있는 군에 대한 영향력을 장군께서 흡수하셔야만. 어째서 최영 장군을 함께 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요? 새 나라의 핵심은 토지개혁이니까요. 백성이 땅을 갖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. 하여 군무세족의 땅을 모두 빼앗아야 하니까요. 최영 장군은 군무세족입니다. 최영 장군 개인이 아무리 청렴하다 해도 그 가문은 이 고려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가문입니다. 그런 분이 군무세족의 땅을 몰수하는데 찬동하실 수 있겠습니까?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한 이 고려를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? 어찌 새 나라를... 나가시오. 장군! 누가 그 새 나라를 세운다고 했어? 누가 그 새 나라의 왕이 된다고 했어? 나가라 이